20일 만에 뵀는데도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년이고. 자, 어여 저 우리 위인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필리핀 20일 동안 이제 주님 명령으로 가면서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거기 이제 선교센터 이번에 이제 선교센터를 다시 준비하러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이제 앞으로 그 필리핀 그 바교라는 곳이에요. 그 마닐라에서 7시간 떨어진 곳인데 이번에는 이제 6시간이 안 걸렸어요. 왜냐면 새로운 그 프리웨이가 딱 개통이 된 거예요. 그 저기 북쪽으로.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편하게 6시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이제 마닐라는 좀 덥고 습한데 북쪽으로 이제 필리핀은 여러 가지 300개 이상 이제 섬들은 되어 있는데 이제 메인 이제 섬이 그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6시간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해발 한 1500m 정도 되나 봐요. 한 5,500피트 정도 되는 네, 거기에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딱 있으면 밑에 보일 정도로 한참 이제 올라가 막 버스가 막 사는 게 돌아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도시가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가 바기오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서머 캐피럴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너무 마닐라가 더우니까 행정을 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할 정도로 시원해요. 네, 그래서 공기도 좋고 그런 이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도시고 한 11개의 대학이 있어요. 도시에. 그래서 그쪽 그 마닐라 쪽 그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북쪽 지방에서는 대부분 그쪽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학생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뭐 드글드글합니다. 학생들이 가는 대로 치는 대로 다 학생이야.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 뭘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라마 팀 한 1년 준비시켜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판토마임도 하고 그럼 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응접시키고 또 끝나면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판토마임도 하고 또 새로운 거 똑같은 거 해도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방을 이제 하나씩 다 들고 갔어요. 옷가방인데 일단은 하나씩 들고 갔는데 선교센터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바교 그쪽이 산간지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물이에요. 물 사정이 제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 힘들어요. 괜찮은 집을. 한국에서 그쪽 현지인들이 사는 집들은 많은데 이게 뭐 저희만 이제 둘만 가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여러 지금 가정이 같이 가고 제자들이 같이 공동체를 거기 가서 이제 하겠다는 마음. 갑자기 이제 하나님 또 탁 트시면 우리 또 딱 거기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둘만 가는 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고 집도 이제 큰 집을 봐야 되고 선교센터도 좀 왜 같이 이제 기거도 하면서 거기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뭔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센터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이 항상 거기 있는 이제 아껴야 되고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집이 좋더라도 물이 안 나온다거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일 수도 있고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3개월 겨울만 건기고 그냥 계속 비가 내려요. 그래서 건기만 딱 지나면 겨울만 지나면 이제 한 5월부터는 이제 우기가 되는데 아침에는 이제 잠깐 이제 반짝했다가 오후만 되면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밤새도록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전 아침에는 또 반짝. 예. 그때 이제 막 빨래도 막 널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딱 오후 되면 또 비가 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습기가 잘 차요. 그래서 갖고 간 옷들은 막 버릴 정도로 처음에 몰롱이만 가져갔다가 이게 날씨 좋을 때 막 통풍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는 집, 막 곰팡이 있는 집 이거 하면은 그냥 건강에도 안 좋고 옷들도 다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빛 방향도 봐야죠, 물도 봐야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인터넷. 필리핀이요, 저희가 15년 전에 있을 때 인터넷 이메일 한번 보내려면요, 이메일 사역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좀 있었는데, 도미토리에서 있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메일 한자 쓰면 빙빙 돌아요. 한 문자 쓰면 그게 이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 그게 돈 되고 하는 PC방에서 그래요. 한 시간을 돌아 한 문자 쓰면. 그분이 계속 옆에서 이제 뭐 딴 거 하고 성경 보고 있다가 갔다 오면 한 문자 또 써. 그럼 또 돌아. 근데 그러다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정전이 되네.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이메일 사용 못해. 예, 네, 그러니까 막 전전도 막 되고 막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요. 옛날 이제 막 한국에 이제 그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막 태풍이 거기는 또 한 번도 안 지나가면 좀 섭해. 항상 태풍이 거기 지나가는 그 자리고 그런 자리인데 물난리가 나면 이제 그 고산이지만 또 지대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모이면 그쪽에 뭐 홍수 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뭐 그냥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더군다나 그냥 인터넷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는 다른 걸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인터넷도 잘 돼야 되는데 인터넷이 이제 거기 이제 PLDT라는 인터넷 회사가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다 좋고 괜찮아도 이제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은 이제 딱 괜찮았는데 PLDT라는 그 인터넷 회사가 갑자기 뭐 거기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딱 8개만 딱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PLDT가 원래 들어왔던 곳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또 해서 잘 뭐 하여간 그냥 뭐 한 번에 쫙 주시는 게 아니라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됐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찾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진짜 그 순적하게 네, 아주 뭐 이런 예비하신 집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그 예비한 집을 만났어요. 사실 20일 동안도 집을 못 구하면 선교센터를 못 구하면 힘들겠다 이러고 이제 사실 그럴 정도로 하고 갔는데 모든 걸 다 예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단톡방에도 사진도 올렸고 했지만 모든 게 그냥 뭐 빛도 잘 들고 물도 이제 워러가 이제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거기 이제 지역이 들어갔고 물론 그래도 뭐 아껴 쓰긴 해야겠지만요 인터넷도 이제 들어간다고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5월달에 들어가면 그전까지 인터넷 공사를 다 해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업자를 이제 그 제리라는 필리핀 현지인을 만나서 했는데 뭐 거의 뭐 그냥 뭐 그냥 제자가 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저희 이제 성교센터에 오픈하면은 바베큐 파리 할 테니까 이제 와라 아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내가 초대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런 정도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하여간 그 이렇게 이런 데가 있을 막 놀랄 정도로 네, 그런 곳을 딱 예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만 거기다 갖다 놓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오겠다. 그래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게 뭐 필리핀 사람들이 사실 그냥 하루 한 달이라도 빨리 그냥 집을 해서 돈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조건인데도 오케이를 다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집만 좀 갖다 놓고 필요한 것들 이제 뭐 이제 냉장고니 세탁기니 뭐 이렇게 필요한 이제 가구니 이런 것들 이제 다 사다 놓고 하여간 20일이었지만 뭐 그렇게 계속 그 가구 사람 만나는 그 가구 좀 가서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뭐 집리 드라이브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현장 꺾으면서 했는데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좀 달라졌어요. 보니까 다들 이 셀폰을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 우리랑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순선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도시 마닐라에 가면은 같은 필리핀이라도 마닐라 대도시에는 좀 막 사람들이 막 좀 막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이제 좀
막 속이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박외는 순진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마닐라 분위기예요. 박외도 이제는 그냥 뭐 이걸로 그냥 뭐 서로 통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경제가 조금 어떻게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고 좀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했는지 좀 뭐 돈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TV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본 그런 걸 막 따라가더라는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없는 형편에 지네 형편 뻔한데도 그래도 그냥 이 친구들은 낙천적이라 그냥 하루 있으면 하루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내일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이빙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조금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맨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그 왜 이렇게 변했나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더 이렇게 무릎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제 소개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내 방법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무릎꿇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야 그 옛날에 그런 추억의 필리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이제 다시 성대 전략도 다시 짜야 되고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이 많이 교만해졌어요. 보는 그 현상이 많이 잡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산골에서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자기를 찾고 많이 이렇게 뭐죠? 쇼업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 많이 드러내요. 그런 도시적인 또 하나님을 떠난 원래 도시라는 그 어원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도시예요. 성벽을 쌓고 왜냐면 뭐 세무적 속도는 성벽 안 썼어요. 그냥 산에서 살면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 그냥 했죠. 평지에서 이제 그 정복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성벽도 쌓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필리핀에도 이제 그런 교만을 하나님 어떻게 갈 것이냐 봤더니 이제 지진을 흔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진으로. 그래서 1992년인가요? 지진이 나서 아직도 그 허물어진 건물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때 뭐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냥 그때 그 놀란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정도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흔드신다는 거죠. 저희 그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았어요. 어디냐면 강대국 청바구산에 딱 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항상 우리나라를 건너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위에 뭐 애굽, 뭐 시리아, 뭐 아수르, 뭐 블레셋, 바벨론 뭐 거기에서 그냥 계속 그 통로에 통로 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야 계속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밟히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안 바라보냐? 나 안 바라보냐? 여호와를 안 바라보냐? 네가 네 힘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냐? 그러면은요 그냥 바로 밟히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밟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이 도를 여호와의 도를 만방에 할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야. 자꾸 이 욕심에 붙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했고요. 제사장이 했고요. 선지자가 그것을 옆에서 같이 했어요. 그럼 옛날 구약시대에서는 그렇게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들한테만 임하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영접하고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그것이 됩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우리나라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알고 천자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대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여호와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 진시황이 우리 동이족이에요. 선조예요. 동이족이에요. 거기서 황제를 보내줬는데 진시황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한번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를 다 바꾸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기록을 다 책들을 불태웁니다. 분석행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진시황이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불로초 생명과 영생하도록 먹는 고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 생명과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그걸 찾아보려고 현상에 붙잡혀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런 그 진시황의 그런 그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않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여 떠나겠어. 그 넓던 고조선과 고구려 영토들이 다 찢어지고 발빛으로 허락하시. 지금 여기까지 분단 여기까지 왔는데 분단 그것도 조그맣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본다 이 나라 백성이. 그러면 또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냐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맡겨진 양을 가지고 돈으로 생각하고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진실한 말을 안 전하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안 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사장은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받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양을 요리하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가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종은 종다워야 돼.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상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걸 안 받고 내가 한번 커보겠다고 해요. 지금 똑같이 진시황 같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이 지금 또 현대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또 행하게 되면 결국엔 또 하나님이 또 흔드실 수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많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도 있고 이제 부활절이 이제 곧 뭐 2주 후면 오죠. 그래서 뭐 13, 14, 15 오늘 뭐 4월 6일 이제 기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시려다가 이쪽으로 이제 밝기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게 하고 돌아오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열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는 사실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이제 진노의 자를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 이 나라의 죄와 악이 찼어요. 그만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WCC에서 나오진 않고 더 몸집을 불려서 한기총이니 뭐 그냥 WCC니 뭐 한교협이니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숫자로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변질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해요. 욥을 룻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 주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고 나와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매를 맞더라도 왜 맞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맞으면서도 혹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제는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이제 제자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 그만큼 그래서 지금 제자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자화가 되면은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거를 심플리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때가 급하기 때문에 요나의 전도를 시키세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제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어. 전도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 도시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다. 제 저주한다고 그랬다. 3일기를 하루에 끝냈어요. 요나는. 뭐, 저 형제님, 자매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죄악이 쌓여. 이렇게 시간 안 끌었어. 그냥 3일기를 하루에 주파한 거예요. 요나는. 때가 급한 거지. 들을 사람 듣고, 듣고도 안 들으면 네 책임. 나는 책임 없어. 이제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 한 번이라도 이제는 전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만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그냥 흘려야 돼. 이제는 저 사람 다시 못 볼 수 있다. 네, 그냥 여호와께 안 돌아오시면요 주님께서 흔드신대요. 심판하실 수 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SNS를 통해서건 만난 사람을 통해서건 그냥 이제는요 이 온 한 달에 교회가 저희도 기도하지만 그 교회들이 자기 밖을 내려놓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사단과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밥그릇과 연합이 되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메시아가 와서 진리를 선포해도 메시아가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한교청과 뭐 여러 집단과 단체들이 좀 그 교단들이 다 모여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홍해선 전도사 막 이렇게 뭐 찍더라고요. 왜? WCC만 나오라고 하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모여서 기념사업으로 한 게 홍해선 종교사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참종을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면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고 이 회개 메시지,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금 이 회개 메시지를 이번 4월 달 동안에 네,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 이제 진노자는 보시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요.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필리핀으로. 그렇죠? 어디서 필리핀 뭐 지진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네. 언제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요 성령의 이제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젠 이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안 먹혀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먹혔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먹 좀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이렇게 해도 내 혼쭙을 해도 좀 먹히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현장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는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장에서 이제 깨져요. 주님 그 분명히 주신 거 받고 그 메시지가 전달자로서 그런 매일매일 주님과의 우리 삶이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주님께서 흔드시고 힘든 과정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메시지가 주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아 막 나라가 이상해지고 힘들어지면 뭐예요? 그때 이게 메시지가 생각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 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예전에는 들었던 메시지 생각이 그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주신 전달하라고 할 때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이제는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제는 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그냥 막연히 터져요. 나가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모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순교한다고 합니까? 난 순교하겠다고 막 자신 있게 베드로 나섰지만요 세 번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올 박해와 앞으로 올 이런 모든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들은 성령 충만으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여도요 진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이 안 돼 있으면 다 흩어집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분위기 좋을 때는요 평화의 시대는 누구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그렇게 진짜와 가짜 이제는 알과 축조회가 나눠지는 시대 교회의 축조회가 있어요. 알곡과 축적이 나눠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길이 안 열립니다. 얼마든지 가서 뭐 뒤에 좋은 소리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람들 맞춰주고 비 맞춰주고 얼마나 그런 교회들 많은 줄 아세요? 나중에 보세요. 환란은 어떻게 된다?